죽음 방송 가난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방송을 올린 뒤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또 우리 김무서 소장님께서 그동안 독일 또 다녀오시고 또 저는 그 여름 캠프 때문에 또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주방 보조원으로 또 일하느라고 여름철 좀 바빴습니다. 애청자들께서 그 해방신학과 성서 강좌가 중단되었나 하고 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으니 염려 마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강좌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신선한 날씨 속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저희들 강좌 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우미 신성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수입니다. 네, 우리 김구 소장님 그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과 함께 독일 다녀오셨는데 네. 어떻게 그 오래전에 그 독일 만치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네. 또 유학생활도 하셨는데 어떤 남다른 추억이 있겠죠? 이번에 20년 만에 독일 땅을 처음 아이고. 밟았습니다. 네. 20년이면 사실 좀 긴 시간이죠. 진짜 가보고 싶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형편이 그러고 또 기회도 안 맞아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을 가봤습니다. 감격은 말할 것이 없고 또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더 기뻤습니다. 가보니까 유럽에 난민이 아주 많은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슬람교 신도인 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제 유럽도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고 이슬람교 신도들하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이 이제 좀 주제가 되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럽도 다문화, 네. 다종교 사회로 바뀌는 조짐이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 네. 그동안 착취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착취당한 사람들이 이제 착취하던 사람들이 사는 유럽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지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살아야 되는 진정한 화해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중대한 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네. 그런 유럽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또 독일은 또 어떤 통일을 네. 이루었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 많은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 또한 그 우리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서는 만감이 교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26년이 지났는데 옛날 동독 지역이 그동안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만일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이끌 것인가, 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어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채택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평화로운 한반도, 또 통일, 또 이제 민족, 또 우리 자유롭게 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유럽,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또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주제는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잡으셨네요. 네. 그 마르코복음 8장 10절부터 22절, 21절 선생님께서 먼저 본문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 세대는 표징을 요구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세대에는 아무 표징도 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버려두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갖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명하여 주의하시오,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대의 누룩을 조심하시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다 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빵이 없다고 해서 왜 수군거립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우둔합니까?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내가 5천명을 위해서 빵 5개를 떼었을 때 빵 조각으로 가득 찬 광주리를 몇이나 모았습니까? 그들은 그분께 열둘입니다 했다. 내가 4천명을 위해서 빵 7개를 떼었을 때 빵 몇 바구니나 빵 조각을 가득히 모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7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에게 왜 기적을 요구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사실 기적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빵을 부풀려서 나누는 그 모든 기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기적을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서 공부, 단식, 기도, 선행,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마귀 쫓은 거에는 바리사이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 지금 하고 다니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 별 볼 일 없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에게 당신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고 존경받는 종교인이라면 우리 가장 존경받는 신도인 우리 바리사이파를 설득을 한번 해봐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기적 요구는 예. 사실 그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렇죠. 그런 예.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국민들에게 말을 할 때는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습관이 나쁘다고 박근혜 씨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헬 조선을 박근혜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들었고. 예,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박근혜 씨처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예수에게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나 못마땅해. 그게 진짜 종교인데 할 일이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그 좋은 그런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롭도록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로 돕고 계시는데 네. 이 바리사이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고 바리사이가 예수에게 제일로 못마땅한 건 뭐냐면 왜 병자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느냐 이겁니다. 구약에는 그 병자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당신은 가까운 그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고 병자들을 병을 고쳐주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네. 그거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대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 그리고 헤로대의 누룩,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 당시 누룩은 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로운 뜻. 누룩은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그 고마운 효소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뜻인데 나쁜 뜻으로 말하면 사기술.
사기꾼, 거짓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사이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헤로데의 사기술에 속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왜 헤로데가 갑자기 나왔죠? 헤로데는 로마 군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입니다. 일본 총독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전라도를 다스리는 뭐 도지사, 관찰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대하고 짠 이 헤로데 사람들의 거짓 또 바리사이들의 거짓에 속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조선일보의 누르게 속지 마시오. 네. 종편방송의 누르게 속지 마시오. 그러면 우리 금방 뜻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의 논리, 헤로데의 논리에 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백성을 이롭게 여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을 속여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협잡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오늘날 그 이명박이가 네. 그 4대강을 그렇게 파헤치고 네. 또 거기에 그 보를 설치하면서 네. 그 뭐 환경을 더 보존하고 네. 그리고 어떤 뭐랄까 그 강을 이렇게 잘 개조해서 그 더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놓고 엄청난 그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뭐 녹조라떼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심각한 그런 그 수질 오염 네. 때문에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조선이 된 게 그 이명박의 누룩 사기 그리고 박근혜의 사기 참 이게 헬조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이명박의 4대강 개발이라는 4대강이라는 누룩에 속지 마시오. 박근혜의 사드 배치 누룩에 속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로 금방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론을 주도하는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여론 조작에 속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 종편방송을 듣지 마시오. 공영방송의 그 스포츠 중계에 속지 마시오. 여러분은 주권방송을 들으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이 성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또 입만 벌리면 예수를 떠들어 대는데 그러면 예수를 따른 제자들로서 이 이명박 박근혜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성직자들 주교 신부들 목사들은 계속 외쳐대야 되는데 네. 그게 별로 들리질 않아요. 우리 한국의 가톨릭 개신교의 성서 공부에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네. 금방 우리 알 수 있지만 예수께서 바리사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바리사이가 뭐 했다, 헤로데가 뭐 했다, 여기까지는 알아댑니다. 네. 그런데 그 귀절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명박의 누룩에 속지 마시오. 박근혜의 누룩에 속지 마. 이걸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네. 성서 공부가. 그게 과거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회고적인 공부는 하는데 네. 그 성서가 오늘 한국에 어떤 말을 하는가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성서 공부가 옛날 고고학처럼 기억하는 공부는 되는데 현재 지금 해석하는 이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려면 한편에서는 옛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행동하셨는가를 봐야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반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예수가 뭐 했다. 옛날 옛적에 콩쥐팥쥐가 뭐 했다. 이런 건 아는데 네. 콩쥐팥쥐 오늘날 우리에게 성가정을 이루라.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라 하는 메시지는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아쉬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헬조선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이 헬조선의 이 책임이 또 한편으로는 크다는 그런 해석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이 백성을 속일 때 진짜 종교인은 저거 누룩이 가짜다. 저거 사기다. 저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거나 모른 채 해버리면 사실은 저쪽하고 같이 한편이잖아요. 그것이 아깝습니다. 그 바리사이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해석했던 선생들이고 또 지도자들인데 종교 그렇죠. 지도자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파라는 게 오늘날 이 종교를 가진 또 종교에 책임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한국 천주교회로 만일 번역해 본다면 바리사이는 레지오 마레나 꾸르실료, 본당 사목회 등 평신도 중에서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대목이 나오는데, 빵이 없구나. 어떤 걱정. 그러니까, 뭐, 돈 걱정하는 우리들, 또돈 걱정하는 주교들, 돈 걱정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빵이 없다 하고 걱정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주교들이 우리 교구에 돈이 없어. 우리 카도리교에 돈이 없어. 입만 벌리면 돈 없다고 하는 그 풍경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돈이 없는 걸 걱정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바리사의 누룩을 지적하고 헤로데의 누룩을 고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우리는 정작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많지요. 우리 한국 천주교에 돈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님 아시지만 많잖아요. 근데 왜돈 없다고 걱정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더 어떤 우리들이, 채워야 될 돈, 더 탐욕을 우리가 더 누려야 될, 고 싶은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을 더 필요한데 더 모으자 이야기지.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신부 주교들이 굶어 죽겠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상 신부가 굶어 죽었다는 그 사실은 사례는 예, 없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역사상 주교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돈 걱정할 그런 지경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불의가 만연하고 또 온갖 타락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정말 그 가난한 그 사람들 또 서민들 정말 그들을 더 우리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또 희망차게 만들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돈이 없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종편의 누룩이 무엇인가, 박근혜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걱정할 거리가 많죠.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것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체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그것을 세월호 특조위가 계속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그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뒷받침해주고, 같이 연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죠? 그다음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그런 것이 또 사드를 막아주고 이제 진짜 우리들이 온갖 구석에 걱정할 거리가 많고 힘을 쓸 때가 많은데 왜 돈 걱정을 하는가? 진짜 한국 천주교가 걱정할 때는 사드 배치하겠다는 성주에 가서 주교들이 사람들 토론회에도 참가하고 세월호 특조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을 했는데 옆에 가서 같이 하고 이런 걸 걱정해야지 왜 돈 없는 걸 걱정합니까?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먹고 살만 하신데들 돈 걱정하시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게 저기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돈 걱정을 합니까? 예, 그 욕심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징,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나 오늘 이 주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표징은 세월호, 사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미 세월호나 사드라는 표징을 한국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지금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표징을 알려주었는데 왜 너희는 자꾸 표징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답답한 거죠. 네. 아니 지금 한국 현실 보면 세월호, 사드 이 두 개만 봐도 한국 사회를 알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니 답답한 거죠. 예수 입장. 그 시대의 표징을 읽는 것이 네. 제대로 읽는 것이 그 우리가 사실 말하면 복음 선포고. 그렇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제하는 그런 종교의 사명이 아닙니까? 2차 공회에서 그런 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시대의 징표는 이미 주셨어요, 하느님이. 네. 남북 분단, 세월호, 사드. 뭐 핵발전소 이걸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 신도들과 종교인들의 책임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사드 배치하지 말라 세월호 진상 밝혀라 네. 4대강 조작 저거 진실을 밝혀라 네. 이것이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무슨 무슨 뭐 마리아 성당을 짓니 무슨 성지 개발을 하니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 결과입니까?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네. 종교인들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세월호 참사 이 문제 진상 규명에 정말 그 앞장서고 네. 또 사드 배치나 아니면 우리 그 빈부격차 문제 이런 거에 앞장서는 종교인들이 아닌 비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는 우리 종교인보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수원교구 일부 사제들이 그 사드 배치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했습니다. 아, 수원교구보다 사제가 훨씬 많은 서울대교구 사제들도 좀 뭔가 움직이겠구나. 네. 뭔가 신문에 곧 광고가 서울 대교구 사제들의 이름으로 나오겠구나 기대했는데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네. 네.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읽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의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네. 오히려 아예 예수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시대의 표정을 잘 읽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종교, 특히 가톨릭이 어떻게 보면 그 바리사이파,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현대판 바리사이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예, 그 좋은 착상이십니다. 예. 지금 한국 천주교의 많은 종교인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이 예수 시대 바리사이처럼 처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신부님 요즘 우리 신부님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직업인들 같아요. 제가 평신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자기들 그냥 그 어떤 직장 생활 하듯이 그냥 사는 것이지 정말 그 사명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투신하는 사명감, 어떤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은 잘 못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뼈아픈 지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무슨 불경스러운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고 쉽게 반박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네. 그거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반응 나오는 게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신부님들은 반성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거에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네. 또 어떤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정말 이 불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닌가. 청취자들께서 혹시 좀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장에 가는 사제는 개인적으로 사제로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뜻을 좀 멀리하고 있다.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적어도 80%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경제 규모로 세계 매지다 하는 그런 수치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테레비만 보면 한국이 천국이죠. 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집 없는 사람,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표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OECD 국가 중에서 그 국가 총 생산량 GDP가 예. 우리 대한민국이 11위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일당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경제적 이런 성장을 잘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네. 실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민생 파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GDP 순위로 세계 11위라는 것은 그 GDP의 대부분을 많은 재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통계입니다. 네. 그것은 한국의 재벌들이 부자다는 통계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통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씨가 OECD GDP로 11위도 하는 것은 박근혜의 누룩이다. 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달 초에 필리핀을 5박 6일 좀 다녀왔어요. 거기 네.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갖고 근데 그 필리핀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데 그 거기에 그 상류 10개의 가문이 국가 총생산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이제 그 가난 속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렇죠. 거의 90% 가톨릭 국가인데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경제적 그 평등, 불평등 이 비무격차 무척 심해요. 필리핀의 그 상류층들이 많은 국가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필리핀의 일부 부자들은 말하자면 일부 평신도입니다. 네. 일부 카톨릭 평신도가 대다수 카톨릭 평신도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죠. 네. 그러면 이걸 천주교 성직자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진즉부터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토지 개혁하자. 네. 일부 평신도가 많은 부를 소유한 건 잘못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동안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어떤 개혁 세력이 되지 못하고 네. 그냥 그런 현 사회의 그 구조 악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그 참 심각한 그런 그 국민들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그 저도 이제 신부 생활하면서 그 영세자 많이 배출하라. 그 카톨릭 신자 많이 늘려라. 그러면 복음화 된다. 사실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 보면은 그게 전혀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카톨릭 신자 수하고 복음화의 정도가 비례한다고 보는 건 환상이고 착각이고 속임수입니다. 카톨릭 신도가 많은 나라가 그 비율대로 과연 정의 평화가 이루어진 하느님의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이미 우리 알았으니까 한국 천주교도 신도 수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한국 천주교의 목표다 하고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쪽 그 서울로 보면은 이 강남 쪽에 그 주일날 미사 참석하는 천주교 신자 비율이 거의 25% 네.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강북 쪽에 그 천주교 신자 모이는 한 10% 정도 잡거든요. 네. 그런데 강남 쪽에 그 이 정당 그 분포도로 보면 그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번에도 이제 4월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강북 쪽에서는 이제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또 많이 압승하지 않았을 거겠죠? 예.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가 거의 25%의 높은 그 이 미사 참석자 그리고 어떤 신자 가톨릭 신자 비율을 갖고 있는 강남 쪽이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그게 과연 가장 비복음적인 그 정당을 카톨릭 지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카톨릭 신도가 새누리당 당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새누리당에 가입할 리가 없고 새누리당에 투표를 할 리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으는데 악마에다가 투표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카톨릭 신도 비율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복음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거기가 복음화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것도 또 우리 시대의 표징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민주국가와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 이것이 시대의 증표에 속한다고 보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서 충분한 지금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면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람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됐지만 특히 그 절차와 과정이 네.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떤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그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다수의 그 주민들, 시민들이 같이 합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 주고 가령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경우도 그게 성주 군민들이 저렇게 화가 나고 또 지금 저항하는 이유가 그 성주에 사는 사도가 배치된다고 결정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단 한 번도 공청회 열린 적도 없고 그죠? 그들을 참여시킨 적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떠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박근혜 씨하고 이정현 그 새누리당 대표가 밥 먹을 때 그렇게 송로버섯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싹스핀이라는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건국절이다, 하얼빈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참 나올 수 있습니까? 더 속상한 것은 이 더위에 노숙자, 양로당, 어르신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마음대로 못 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정현하고 박근혜 씨가 밥 먹을 때 보니까 박근혜 씨 옷에 두툼한 긴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히 쏘아버렸으면 그 여름에 긴 옷을 입고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그거 너무 놀랬고 속상했습니다. 아, 이 나라 정말 민주국가 아니다. 백성을 두려우는 민주국가라면 이 무더운 여름에 저렇게 긴팔을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느냐.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짧은 팔 옷을 입어야 맞는 거고 거기에 그렇죠. 맞게 에어컨을 적게 틀거나 해야죠. 네. 저게 무슨 짓입니까? 사실 또 쇼를 하더라도 네. 그죠? 국민들에게 이 무더위에 그래도 좀 쇼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좀 이렇게 그 가벼운 그런 옷차림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버젓이 보란 듯이 이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아주 에어컨을 아주 빵빵히 틀어놓고 너희들
개돼지 노예들은 어? 우리를 부러워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근혜를 아직도 지지하고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뇌 구조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노예로 태어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닌. 네, 섭섭하죠. 그 이런 시대의 그 표징을 보고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바리사의 노력과 헤로대의 노력을 조심하라 이 말을 우리 시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노력에 속지 말자. 종편방송에 속지 말자. 네.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이 예, 짧은 성서 안에서도 우리들이 그 눈여겨볼 대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표징 또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김근수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